이르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쿤달리니 요가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그 하타 요가를 통해서 몸을 바로 세우고 잘 정돈하고 내가 필요한 동작을 원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지만 쿤달리니 요가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지혜로움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쿤달리니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치 단열 재질로 쌓여있지 않은 완전히 벗겨진 그런 전선을 보는 것처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벗겨진 전선을 보면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몸 안에도 그렇게 흐르는 에너지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쿤달리니 게 진짜 있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전선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쿤달리니 에너지 또한 그렇게 역동적으로 격렬하게 몸 안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딱 되죠? 근데 이런 신체적인 훈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신체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명상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앉으면 연꽃 자세도 안 되고 다리를 포개는 동작도 안 되고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항과력근을 조이는 뿌리 잠금, 혀를 움직이는 캐차라 무드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진척이 아주 느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벽 명상을 하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도 나는 요가 안 했는데 하는 분들은 절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절이 아니라 완전히 이마를 바닥에 내려서 온몸을 바닥으로 내리는 오체투지를 하면서 천천히 몸을 가동시키고 관절과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명상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쿤달리니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흔들리는 그 감각을 잘 조절해서 한 지점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 베다의 하타요가이처럼 만나보겠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인 하타 요가를 수행할 때는 이 같은 쿤달리니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타 요가를 할 때 단순히 근육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타 요가 동작을 하는 동안 근육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근육을 움직이는 목적은 에너지의 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파탄잘리는 자세의 철학에서 신체의 축과 세계의 축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축은 메루단다라고 알려진 척추의 밑부분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쭉 이어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인 메루는 한쪽은 동쪽이고 또 다른 쪽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체적인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앉아서 하는 요가 동작들은 손과 발, 다리로 특정한 자세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동작들의 경우 이 축을 자신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누구나 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불균형의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몸을 막 흔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반이 되는 다리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각자 의도하는 대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겁니다. 상체를 세우는 기반이 되는 다리의 균형이 적절하게 맞춰져 있을 때, 그때만 몸의 축은 바르게 서게 됩니다. 자, 그럼 다리는 신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리를 고정된 평범한 막대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막대기를 적절하게 균형되게 유지하도록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한쪽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쪽 막대기가 흔들리면 다른 쪽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수행할 거야.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불편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네. 발을 좀 안쪽으로 당겨서 앉아볼까? 그럼 좀 편해지지 않을까? 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타요가 수업에 들어가서 다리를 훈련하는 동작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몸으로 하는 하타요가 수행에서 척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축의 중심을 맞추고 또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호흡과 체내외의 모든 나머지 기관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